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매일경제에서 하나의 기사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생선 보신 적 있으세요? 알록달록하고요.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거 보니까 도미인 것 같은데 이게 군평선이라고 하는 생선이래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군평선이? 근데 이게 이순신 장군이 반한 생선구이라고 하는데. 맛있나 봐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반할 정도면,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전남 여수에 부임했을 때다. 우리 집에서 가깝습니다. 여수. 어느 날 아침 물고기 한 마리가 밥상에 올랐는데 장군이 그 맛에 깜짝 놀랐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전라도, 뭐, 경상도, 해안지방이란 해안지방에서는 다 돌아다니셨을 텐데, 생선 많이 잡수셨을 텐데, 그죠?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면 거의 엄청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어떤 맛인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시중을 들던 관기에게 고기 이름을 물어봤으나, 관기는 물론 아무도 고기 이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장군은 물고기 이름을 평선이로 부르라고 했다. 왜냐, 왜 평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후 구워서 먹으면 특히 맛이 좋다고 해서 평선이 앞에 굽다는 의미로 군이 붙어서 군평선이다. 그래서 충무공님께서 좋아한 물고기이자 독특한 이름을 자랑하는 군평선이는 생김새가 우락부락하고 개성이 철철 넘친다. 농어목의 하스돔, 돔, 그죠? 회갈색 몸에 머리에서 꼬리까지 여섯 개의 폭넓은 가로띠가 있다. 띠가 있네요, 그죠? 이야, 뭔가 뭐라 감성돔하고도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노란색 이게 눈에 띄네, 그죠? 쥐치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에 가시가 두껍고 단단한데 특히 세 번째 가시는 네 번째 가시보다 길고 크다. 뒷지느러미 두 번째 가시가 가장 두껍고 크다. 신기하다. 요건가 보다, 요거. 요게 엄청 두껍고, 그쵸? 이거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 잡아왔으면 좋겠다. 구우면 멋있게 생겼네. 영어로는 그런트? 그다음에 일본어로는 세토다이라고 하네요. 세토나이카이에 있나 보다. 그래서 세토다이라고 하나 보네요. 다이에 가는 게 돔이거든요. 돔이? 돔? 다이가 돔이란 뜻이고, 세토는 세토나이카이, 세토내해의 세토, 그죠? 그리고 군평선이는 온대성 어류다. 무리지어 살고요. 우리나라 남부, 일본 남부, 동중국해, 대만 등 북서 태평양에서 서식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연안 가까이 서식하다가 겨울철에는 남쪽으로 이동한다. 한 번도 낚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산란기는 4월에서 6월이며 연안에서 산란이 이루어진다. 먹이로는 저서성 동물 중 바닥에 기어다니는 새우, 류나 등강류, 그죠, 등강류. 그 다음에 바다 밑바닥에 살기 때문에 주로 그물 아랫부분으로 끌어서 잡는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락피쉬네요. 락피쉬. 그죠? 락피쉬 계통이네. 솜뱅이라든지 뭐 이쪽에 아래에 사는 거. 그죠? 그런 게요. 볼락 뭐 이런 계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에서 70m의 깊은 물속에 사는 놈이라 뼈가 세고 굵으며 칼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비늘이 단단하다. 조금 깊은 곳에 사는군요. 살코기는 적지만 맛이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있다. 내장은 물론 머리까지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군평선이 맛을 제대로 봤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평선이를 먹는 방법은 간단하다. 굵은 소금을 뿌려서 석쇠에 살살 구워낸 다음 고춧가루와 파를 넣은 간장 양념을 바르면 끝이다. 간단하네요. 구워서 먹는다는 거 먹는 거네. 그 다음에 내장도 먹네요. 쌉쌀한 맛은 중독성이 있다고 하고요. 군평선이로 유명한 전남 여수에서는 이거를 굴비보다 더 값지게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평선이를 새써방 고기라고도 하는데, 재밌네요. 새써방 고기의 유래가 뭐냐면, 남편한테는 아까워서 안 주고, 남편 몰래 관계하는 남자, 외도하는 남성인 새써방에게 몰래 차려주는 밥상에 올렸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라고 하는데, 해학적인 이름입니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여수에 가시면 여러분 이거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수 가면 쥐포도 있고, 그죠? 군평선이도 있고.
처음 알았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재미있는 물고기, 이순신이 사랑한 물고기 군평선이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